카페 구멍가 느낌 있으신 가방가? 패션 좋으시니까 패션으로 한번 제가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분에게 한번. 제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얼굴 안 나오세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닌가요? 저도 제 얼굴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우, 저 친구도 표 스타일이 멋있다. 우리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육상 선수예요 혹시? 아주 발이 빠른 친구들이구만. 네. 어우 좋습니다. 어우 멋있네. 그럼요. 아, 지금 백조입니다. 네, 방금 되게 톤은 변호사였어. 톤은 되게 변호사. 패션 한번. 지금 이게 취미로 하시는 거죠 이게? 네. 여자가 제인 아닌가요? 여자가 제인? 여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성인이니까 제 생각에는 네. 남자가 손만 잡고자는 여자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약간 본인의 또 말씀하시는 그 느낌은 나를 거쳐가는 남자라면 손만 잡고는 되길 수 없을 것이다. 아, 또 그렇게 되나요? 손만 잡고자 출발 연수! 좋아요. 하나, 둘, 셋. 남자. 이유를 한번 여쭤봐요. 손만 잡고 잘못된 거. 일단 속였으니까. 네.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더 호감적일 것 같다. 그냥 바로 말하자. 아,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따라간 사람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고요. 남자가 제일 될 것 같아. 남자가 제일. 은큼한 속내가 있으니까. 아하. 아니 근데 계획적이잖아요. 그게 있거든. 여자들은 계획적인가 기대는 다른 거고 남자는 심이랑 계획적으로 여자를 속이는 거고. 이게 그런 게 있거든. 범죄도 우발적 범죄와 네. 계획적 범죄는 성향이 다르거든. 그쵸. 근데 본인께서는 남자가 손만 잡고 자겠다고 한 거는 정말로 완벽히 계획된 그 남자. 스킨미도 손만 잡고 자겠다는 거. 알면서 가는 여자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서로 뭐 합의된 거니까. 그렇지. 케이크 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누가 제일인가? 어느 컨셉인가? 여자. 여자.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뻔한. 요런 얘기라면 거짓말인 줄 알겠지만 그냥 애교상 봐줄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있고 싶다? 나 너와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같이 있고 싶어? 그럼 찜질방 갈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출발 연수! 좋아요. 어젠간 나를 위해 꽃달라 같은 그녀 방송에 출발 연수고요. 전자요. 손만 잡고. 과연 손만 잡고 잘 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지. 솔직하게.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자. 여자. 여자? 네. 이유는요? 아빠도 네. 남자는 그렇게 손만 잡고 잘 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갔을 텐데 자기 실수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남자가 손만 잡고 자겠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사람 자체를 안 만날 것 같아. 아,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를 안 만든다. 그런 느낌 맞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그래도 한 명에 조금 더 약간 좀 퍼센트 주자면 남자 이유는? 어디 손만 잡더라. 그건 말도 안 된다. 손만 잡고 사는 거는 승인이라도 안 된다. 안 된다. 고자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애는 본 적이 없다. 그런 애가 있어도 네.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손만 잡고 잔다고. 한 남자. 네.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본인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 지금.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출발 연수! 좋아요. 누가 죄인인가요? 저는 무조건 속인 사람이 잘못했다 생각해요. 속인 사람이? 남자가 잘못이다. 네. 남자가 네. 속였기 때문에? 아 그쵸. 속이면 안 되죠. 아 진짜로? 네.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아 그쵸. 솔직할 거면. 솔직할 거면? 그러면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솔직하게 너무 막 너무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나는 솔직한 게 더 낫다? 난 말씀하신 거네요. 본인은? 무조건. 출발 연수! 둘, 셋! 여자가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되는 그런 권리 및 책임이 있는데 네. 그 말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남자가 손만 잡고 잔다는 그 말은 웬만하면 다 거짓말이다. 난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을 게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출발 연수! 그죠? 좋아요. 누가 제인입니까? 남자.
남자가? 저도 남자.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아... 굳이? 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여자는 믿은 것밖에 없나요? 돌려서 이렇게 말하면 대충 뜻을 이해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만 잡고 잔단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문제예요. 아, 실마련수! 구독 좋아요.